꽃이 피는 시기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. 2월에서 4월 말까지만 먹을 수 있는 벚꿀입니다. 평소 굴을 좋아하지 않거나 굴특유의 비릿함을 싫어했다면 꺼내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. 섬진강 하구 기수에게서 채취한 벚꿀입니다. 껍데기는 두껍고 단단하며 속살은 흰색입니다. 벚꿀은 일반 굴에 비하면 약 10배가량 큽니다. 또한 바다에서 난 굴에 비해 비린맛이 적고 짜지도 않습니다. 주로 3년산을 식용하며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물컹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나서 평소 굴을 싫어했던 분들에게도 부담감이 없습니다. 벚꿀찜이나 구이에 매실 장아찌와 묵은지를 얹어 함께 먹으면 그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벚꿀을 잘게 썰어 쓴 죽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. 벚꽃이 피는 계절에 가장 맛있는 벚꿀을 맛보며 봄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